조선족분이래요? 아니요. 아니, 한족분인데 왜 이렇게 한국어 잘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충전이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도 이거 꽃피는 걸로 하는데 이거 변형하는 걸 사와야겠네. 지금 그나마 제가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해오기를 잘한 거지. 그래도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데라서 여기 바로 아시네. 걱정되는 게 또 우리 숙소 찾아오는 게 걱정이야. 이따 또 헤매실 것 같긴 한데 다행히 하루만 예약을 해가지고. 이 근처에도 근데 먹을 게 좀 있나요? 싼 데라서 완전 외곽에 있어. 그래도 몽골에서 고비젠 찾을 때보다는 빨리 온 것 같은데. 여기는 북대 야시장입니다. 이 바깥쪽부터 있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베트남 시장까지 생겼네요. 안녕. 이 안쪽에 들어가면 뭐가 더 있나? 왜 밖에는 과일 장사하시는 것 같고. 공안 광장이라고 적혀있네. 꽈배기도 있고, 닭도 있고, 소세지, 꼬치 같은 거 뭔가 먹고 싶은데. 중국 하면 꼬치잖아요. 샤슬릭이라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원곡궁에서 먹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다 위챗페이네. 결제가 초록색으로 돼 있으면은 다 위챗페이더라고요. 파란색이 알리페이고. 근데 위챗은 결제가 안 돼. 아닌가? 붕어빵이다. 오, 되게 작네. 옷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거는 무화과네? 수박 하체? 이 안에서 옆에서 먹는 거. 와, 이거 약간 TV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네. 불닭볶음면이다. 와, 여기 이런 게 있네. 뭐야? 혹시 가리비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처음 여행 온 관광객들에게는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한 이곳 북대 야시장 되겠다. 저거는 좀 먹고 싶지가 않아. 아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처음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이게 양꼬치 같은데. 얼마 할까? 또 샤오첸? 2.5元. 10위안 정도 되네요. 2.5元. 이게 4개가 182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300원에서 400원 정도 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지역으로 치면은 안산의 원곡동이랑 정왕동 약간 섞어놓은 맛? 시간 되면 환전도 좀 해놔야겠습니다.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이 좀 더 있었는데 이게 위챗페이만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먹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맛있게 4개 4개 완판했습니다. 파우치. 뒤쪽에 비계 부분이 조금 느끼하긴 한데 질기진 않아요. 몽골에서 먹던 샤슬릭은 조금 질겼는데 여긴 안 그래. 걔네는 이게 유목해놓고 풀어놔가지고 힘줄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근육이 많아서 그래도 좀 질긴 거라고 하더라고. 뭔가 좀 상큼한 것도 먹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좀 전에 블로그 뒤져보니까 여기에 광장 써있는데 순대 판다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순대 먹으면 너무 배부르겠지? 근데 먹고 싶은데. 이거 또시 할게. 니시? 아, 하나 먹을까? 라이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수박은 어딜 가나 맛있어요. 이건 뭐지? 이거 용과 아닌가? 용과. 어, 귀엽다. 애기를 좋아하겠네. 여기에다가 슬러시 같은 거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파는데. 아,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 이 양고기의 특유의 느끼함을 과일로 한번 헹궈내야죠. 어, 맛있겠다. 오, 오케이. 아, 맛있다. 하우치. 하우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네, 맛있어요. 한국말 잘하시네. 아니에요. 조선족 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니, 한족 분인데 왜 이렇게 한국어 잘하세요? 조금 안 왔어요. 공부하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몰라요. 모르세요? 혼자서 그냥? 혼자. 혼자서 혼자? 혼자 이거 어떻게 하셨지? 뭐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고 배우신 거예요? 드라마? 요즘에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없나요? 조선족? 네, 예전에 여기 많다고 했는데. 아, 조선족 많이 있어요. 어, 있긴 해요? 어디에 계세요? 연결식 많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에는 장사하시는 분 중에는 없죠? 시장 시장에는 못 보셨죠? 맞아요. 한족 분들이 많구나. 조선 족분보다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잘하세요.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하세요. 짜이진.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국어 또 능력자분을 하나 발견을 했네. 당연히 조선족 분이신 줄 알았는데 한국어 그냥 잘하시는 한족 분. 저도 중국어 지금 한 2, 3주 정말 독학으로 열심히 숫자만 외워왔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아, 이것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 저것도 풀 아니지? 아, 이게 가리비랑 조 굴인 줄 알고 낚시당할 수가 있는데 다가가 보니까 면이야 면 그냥. 어, 자세히 보면은 굴 위에 면이 그냥 딸려 있어요. 낚이지 마세요. 파리도 조금 귀엽기는 한데. 크게 특색은 없네요. 뭔가 중국만의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오, 여기는 콜라 하시는 거 보니까 원카드 하시는 거 아니겠죠? 가족분들끼리 웃으면서 화목해 보인다. 저희는 고수 모여가지고 막 판 엎고 싸우시는 거는 많이 보긴 했거든요. 아까 여기 마사지 했었는데 지금은 손님 없나? 얼마지? 한번 해볼까?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 혹시 뭐 미인들의 글 같은데 애들이 능욕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또 샤오챈? 6,000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무슨 웬일인데?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예예. 알리페이가 되고 위챗이 한국인인데 안 돼요. 한국 돈 내셔도 괜찮대요. 6,000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네, 옥수수를 좀 싸가지고 싶은데 옥수수가 다 위챗페이밖에 안 되네요. 제가 옥수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배가 사실 엄청 고프진 않은데 비행기에서 준 빵 먹으니까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오늘은. 희한하게 그렇게 입맛이 확 돌진 않네. 마시긴 해서 이걸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 알리바바 전부 다 위챗이네. 위챗? 아, 알리? 알리페이? 아, 네. 이게 왜 위챗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바견 뭔가 아쉬워요. 다음에 환전을 해서 다시 와야겠다. 페이 문화가 QR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받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택시도 그냥 리터기에서 올라가는 그대로 결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싸지만 중국인들이 여기를 와서 느끼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외국 여행 온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중국은 워낙에 소수민족이 뭐 많다곤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즐기려면 한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안녕. 어? 인사하는 거야? 귀여워.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 파는 것 같진 않고 여기서 키우는 것 같아. 야옹아,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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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티. 아, 귀여워. 외곽인데 뭔가 불빛도 그러고 뭔가 좀 불법 업소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오히려 더 좋네. 좀 먹기도 했고 소화도 시킬 겸 숙소까지 걸어가려고 했었는데 거리가 5km예요. 왜냐면 오늘 첫날인데 괜히 무리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또 다음 일정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냥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 디디라는 어플 통해서 가고 싶은데 그게 오류가 계속 나요. 혹시 귀 파주는 데가 있나요? 밖에서. 그래서 이거 알아보니까 이 디디라는 어플에서 직접 알리페이만 되는 곳으로 연동을 해서 우리나라 그 택시 카카오 택시 어플처럼 고를 수가 있나 봐요. 이게 오류 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알리에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따로 다운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현재 위치 조정해서 하니까 제일 싼 택시 불러가지고 싸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불렀거든요. 결제를 미리 하래가지고 좀 걱정됐어요. 괜히 돈만 받고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잘 오는 것 같습니다. 276 어디에서 오시는 거지? 저기 기다리는 저 차 같기도 하고.
와 지금 초록불인데 이렇게 간다고? 저기 기다리는 절차가 아닐까? 인쇄도가 여기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 어 맞네 맞네. 276 내비가 안 돼서. 아, 니하오. 아 아휴 276. 아. 결제도 그냥 알아서 되고 부담이 없네요. 진작 이거 이용할 걸, 좀만 더 공부해올 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충전을 하고 싶은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충전이 안 이거예요. 근데 이거 뭐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파란만장했던 입국기는 끝났고요. 제가 연변에서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느낀 게 이 중국인들이 연변 오면은 싸기는 해. 한국보다 훨씬 싸요. 제가 아까 그 안마가 1시간 가까이 했는데 거의 6,000원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마 얼마입니까? 5만원으로도 안 돼요. 거의 한 7만원, 10만원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안마 받은 지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대체로 그렇게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물가는 상당히 싸다. 그러나 뭐 한국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또 무슨 조선족 민속촌인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데 가도 느낌이 조금은 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랑은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또 따로 있죠. 음식. 일단 한국의 음식. 제가 아직까지는 야시장에서밖에 못 먹어봤는데 한국 음식이 조금 더 맛있고 즐길 것들이 많고 좀 더 외국을 간 해외여행 간 느낌이 제대로 들지 않을까요? 물론 중국의 그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또 많다고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국 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안 오신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한국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외국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특이하고 새로운 문화고 한글은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게 한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조선족 분들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진짜 좋은 구독자분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